좋아요, 구독, 욕맨! 반갑습니다. 요새 앞으로 당분간은 이제 뉴스 관련이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타다, 국민의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멈추고 있나, 이제 이런 걸 저도 뉴스를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이제 표만 본 국회 이런 말도 있고, 기득권에 휘둘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김현미 장관 기득권에 휘둘렸다, 중재 못하고 뒷짐만 진 경제부총리 대처업계 멘붕 혁신불씨 꺼트렸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사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저도 타다를 타봤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타다를 많이 타보셨는데 굉장히 편해요. 뭐 트렁크도 넓기 때문에 뭐 이렇게 폴딩해서 짐 실을 때도 좋고, 아니면 뭐 서비스도 되게 좋고 기사님들도 친절하시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뉴스를 보면 이제 지난달 25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그동안 차량 공업체 타다에 대해 불법 여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냈던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입장을 바꾸자 타다 내에선 탄식이 쏟아졌다. 갑자기 왜 입장을 바꿨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없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치 표 이런 거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 참고로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린다고 해서 뭐 어디 파냐 뭐냐 뭐 전 그런 거 사실 잘 정확히 모르고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일베냐 커뮤니티 하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타다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요. 택시를 탄 사람은 택시 기사분이 저번에 분신도 하시고 막 정말 막 시위도 많이 하고 그러셨잖아요. 서로 다 존중을 해요. 저는 택시 쪽도 존중하고 타다 쪽도 존중하고, 타다 쪽은 혁신이다 해라, 택시 기사분들은 이제 내 밥줄 뺏긴다, 뭐냐 이게, 사람들이 더 택시를 안 타지 않겠냐, 이렇게 서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택시를 타실 분들은, 저도 택시랑 타다 둘 다 이용을 하는데 택시를 타, 저는 어느 편도 아니지만 또 택시를 타실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택시를 타고, 타다를 탈 사람은 또 그런 서비스나 뭐 카니발의 편함, 넓음, 위로 또 넓잖아요 카니발이. 그리고 또 뭐 가면 냄새도 좋고 뭐 핸드폰 충전기도 있고 기사분들도 되게 친절하시고 목적지 외에 가는 거 일체 외에 말도 안 걸고 딱 그런 교육이 돼 있잖아요, 기본 서비스. 그래서 타다를 탈 사람 타다를 타고 택시 탈 사람 택시를 타요. 서로 타고 싶은 걸 탈 수 있게 해주는 선택권을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을 왜 금지하는지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뉴스나 이런 데서 말했다시피 혁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혁신이죠. 사실 이런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타다 돌풍이 일어나고 타다의 3분 2가 여론 찬성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느끼기에 너무 편하고 서비스가 너무 좋다, 이 택시비보다 좀 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서비스가 좋고 너무 편하다 라고 느껴져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타다를 탈 때 더 카니발 같은 경우가 넓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탑승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과 장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밥줄 뺏기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물론 당연히 뭐 예전 같으면 10명이 택시를 탄다고 했으면 뭐 5대5로 가거나 뭐 3대5로, 물론 진짜 뺏기는 게 사실이긴 하죠. 예, 사실이긴 하지만 그만큼 편리함과 더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이걸 규제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해요. 진짜 저 뉴스 말대로 총선 앞두고 표만 본 국회, 진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더 정치에서 표를 많이 내겠어요, 투표를 하겠어요, 아니면 40, 50대들이 더 많이 표를 투표를 하겠어요. 아무래도 여태까지 결과랑 그런 게 그렇듯, 그리고 경제생활 하는 분들이 더 투표를 많이 할 거라는 여태까지 통계학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20, 30대가 솔직히 타다에서 열광하잖아요.
40, 50대 분들보다. 30대도 많이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더 표를 내고 열광을 하고 그쪽으로 더 저런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네, 법안을 발의하고 표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 30대 분들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치나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더 투표를 많이 하고 확실하게 해야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더 저희 20, 30대가 원하는 방향, 40대 원하는 방향, 이걸 적절하게 분배해서 잘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투표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지고 하면 저렇게 쭉 40, 50대, 60대 고령 쪽으로 해서 뭐 20, 30대를 제외한 쪽으로 더 투표 많이 하고 표를 많이 나온 쪽으로 관련해서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20, 30대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뭐 발전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더 다른 주제로 이제 보고 있으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